네, 지금도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.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하루 동안에만 성남과 김포, 서울 서초구 등 수도권 많은 지역에는 벌써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. 호우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부산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.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전에 강한 비는 잦아들겠지만 종일 하늘은 흐리겠고요. 제주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. 내일 낮 기온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. 모레부터는 또다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